말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소생, 박, 원자, 식자 쓰시는 분의 장남 준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을 여쭤보아도 실례가 아니올지요? 저는 구련이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심한 자, 나약하고 무책임하고 감당하지 못해 생을 버린 자, 그런 자가 날 속이고 내 밑에서 일을 해. 속인 적 없습니다. 저자는 네가 알고 있는 그가 아니다. 얼굴만 같을 뿐 이미 두 번의 환생을 거듭한 자니까. 너의 자살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았다. 영혼에 깊이 새겨진 저자의 흉터가. 내가 구련을 왜 도와야 되지? 지금 상황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구련은 날 속였어.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범죄자를 곁에 둔 내 실수지. 범죄자? 심사님이 왜 당신 꿈에 나타나는지 알아? 당신이 왜 그렇게 자살자를 시도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겠지. 직접 들어가 봐. 항상 보는 그 안목에. 구련이라 합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부족해요. 알았어야 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끊겼어요. 팀장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으니까. 근데 감정은 남아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쓰신 겁니까? 그 벌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붉은색이 향으로 잘 어울리십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딴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우리가 부부였다고 한들 인연은 끊겨버렸고 감정이 남아있다고 한들 현장에 복귀하셨네요. 지나가던 길에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